같다면 어때 다시 시작해 크게 웃어봐요 내일이 올 때 빛나는 존재 You're the only one treasur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우선 오늘 이제 V앱을 켜게 된 이유는요 일단 제역데이 8월 23일이라서 V앱을 켜게 되었고 이제 제가 왜 8월 23일로 했냐면 아마 그 제 생일이 7월 23일이잖아요 그래서 8월 원래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8월 7일 저희의 데뷔일에는 아무래도 많은 그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제 8월 23일 제 생일에 맞춰서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켰어요 네 일단 오늘 해야 될 거는 제역데이에 뭘 하기로 했냐면 뭐냐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안아드리고 뽀뽀 정도 이제 해드리기로 했었는데 저는 못했어요 저는 그 요즘 약간 상황이 좋지 않아서 별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못했지만 제 목까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네. 생일 선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멤버들한테 시호가 신발도 사주고 사이가 이렇게 서프라이즈 그것도 해줬고 루토도 사줬고 정우도 사줬고 도영이도 사줬고 현석이 형도 사줬고 다 받았습니다 저는 둘 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로맨스 좋아해요 로맨스 저는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랑 약간 네 그런 거 뭔 느낌인지 아시죠? 약간 좀 심장을 이렇게 자극시켜주는 그런 영화 좋아하고요 온라인 공연 정해졌을 때의 심정은 아 드디어 이렇게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설렜어요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나요?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트레저 메이커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아해요 네 이거 비밀입니다 이거는 네 비밀입니다 비밀이고 저 맞아 저 키 좀 컸어요 그 제가 그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잠깐 필라테스 했었는데 그 자세가 많이 안 좋았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운동을 이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키를 정말 오랜만에 쟀는데 1cm가 더 컸습니다. 네, 1cm가 컸어요. 같이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었습니다. 어젯밤에 제 꿈이 오셨잖아요. 네, 그런가요? 콘서트에서 꼭 부르고 싶은 곡, 슬로우 모션이나 오렌지 같은 그런. 네. 콘서트 못 가게 해서 엄마한테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떡하냐고요? 헐 콘서트에 못 가게 하세요? 뭐 이유가 있다면 어쩔 수 없네요 근데 좀 슬프긴 하네요 그래도 잠을 계속 피해가지고 보세요 근데 원래 처음이어서 데뷔하고 이런 개인 V앱이 처음이라서 그 긴장한 거니까 다음부터는 네 염려 마세요 여러분들 처음이라 처음에 다 못하는 사람 그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 제 여기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가 주세요 지금 그냥 민망할 뿐이니까